안녕하십니까. 환경, 이색안품, 2000가지 답을 하는데, 18번째, 보살의 10가지 차별한 지혜, 여기에 또 10가지 차별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설은 10가지 차별한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모든 근기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업과 과보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태어나는 차별을 아는 지혜와 세계의 차별을 아는 지혜이라. 그렇습니다. 이른바 중생의 차별을 아는 지혜. 그렇습니다. 중생은 근본 마음자리는 평등합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평등한데, 하물며 뭐 중생들의 그 근본 마음자리야 오직 평등하겠습니까? 그러나 평등한 입장으로는 그렇지만 차별한 입장으로는 또 한없이 차별합니다. 사람 사람마다 다 차별하고, 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침 마음 다르고 점심 때 마음 다르고 저녁 때 마음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보고 생각하더라도 그 차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려면 차별한 마음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또 모든 근기의 차별을 아는 지혜. 그렇습니다. 참 사람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그 근기야말로 참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저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하더라도 보면은 참, 잘할 때도 있고 또 게으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같은 어떤 사실을 두고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참 근기의 차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보살은 그러한 중생의 근기가 차별하는 것을 다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업과 과보의 차별을 아는 지혜. 그렇습니다. 업과 과보. 그 사람의 업은 어떻고 그 업에 의해서 과보를 어떤 과보를 받는가 하는 데 대한 것을 많이 아는 그런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은 참 교화하기가 쉽죠. 사람을 성숙시키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건 어렵죠. 그러나 보살은 업과 과보를 잘 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차별을 아는 지혜. 그렇습니다. 수생 차별. 이제 사람을 척 보면은 저 사람은 과거생에 어떠어떠한 인연으로 어떻게 살다가 금생에 또 어떠어떠한 인연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회상에 함께 하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환히 아는 것참그 중요한 그런 그 지혜죠. 보살은 그러한 것까지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대개 뭐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다고 하면서 사기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 참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차별을 아는 지혜인이라. 그렇습니다. 세계의 차별. 분야 분야마다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그것이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현상으로 변화합니다. 그러한 것까지도 황이 아는 지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한 법계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모든 법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세상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일체 말하는 길의 차별을 아는 지혜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평등한 입장도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차별의 입장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차별밖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법계의 차별을 아는지, 또 부처님의 차별을 아는지, 부처님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차별을 아는지, 중생 제도를 위해서 부처님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내 보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법의 차별을 아는지, 법이야 뭐더 말할 나위 없이 차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세의 차별을 아는지, 과거, 현재, 미래, 새 세상의 차별을 아는지, 또 일체 말하는 길의 차별을 아는지, 일체 말하는 길의 차별. 그렇습니다. 말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달리 말해야 됩니다. 반드시 달리 말해야 됩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위 없이 광대하게 차별한 지혜를 얻느니라. 일련 번호는 19번인데 보살의 10가지 다라니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라니. 다라니이란 말을 많이 쓰죠.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부터, 또, 같은 말로서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진언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지, 능지, 또는 능차, 이런 이제 번역을 하는데, 총지는 대개 총지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총지는 모두 다 지닌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을 공부한다. 한 페이지를 공부했다 하면 그한 페이지를 다 내가 기억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총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라니가 이제 그런 뜻이죠. 주로 이제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혹은 또 이제 지혜 혹은 삼매 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잊지 않고 어떤 법문에 대해서 잊지 않고 뜻을 분별하며 또 우주의 실상에 기합하여 수많은 법문을 보존하여 가진다 하는 그런 뜻으로 총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언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유사한 말입니다. 진언, 다라니, 주문 이것이요. 때에 따라서는 주문이라고도 하고 진언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다라니 이렇게 하는데 다란이나 주문이나 총기를 이제 외우는 사람들은 한량없는 말을 들어도 잊지 아니한다. 그리고 끝없는 이치를 알아서 학회를 돕고 배워서 얻는 지혜죠. 학회를 돕고 모든 장애를 벗어나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등 많은 공덕이 있으므로 다란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보살은 이러한 의미의 다라니를 10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다라니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 바 들어지니는 다라니니 온갖 법을 지니고 잊지 않는 연고며 또 닦아 행하는 다라니니 모든 법을 사실대로 겸허하게 관찰하는 연고며 생각하는 다라니 일체 모든 법의 성품을 분명히 아는 연고니라 그랬습니다. 뭐든지 뭐 법문이면 법문 또 읽은 내용이면 읽은 것뭐 등등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의 광명 다라니니 부사이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비추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법의 광명 다라니니까요. 비추는 연고며. 삼매 다라니, 널리 일체 부처님 계신데 나타나서, 바른 법을 들어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연고며, 삼매를 이루니까 삼매 다라니, 그랬습니다.
웬만한 음성 다르니 부사이한 음성과 말을 이해하는 용어며, 웬만한 음성 다르니, 그것은 이제 부사이한 음성과 말을 이해하는 용어며, 그 다음에 새 세상 다르니 삼세죠. 새 세상의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법을 연설하는 연고인이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삼세 다라니 그렇습니다. 삼세 모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법을 연설한다 그래서 이제 삼세 다라니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갖가지 변제 다라니니 그지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연설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변제가 이제 아주 뛰어나면은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잘 연설하는 하죠.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 법을 설해서 널리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다라니가 되겠습니다. 또 걸림없는 귀를 출생하는 다라니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말씀한 법을 모두 듣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걸림없는 부처님의 귀 그렇습니다. 걸림없는 귀를 출생하는 다라니 부처님의 귀가 아니고요. 걸림없는 귀를 출생하는 다라니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말씀한 법을 모두 듣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 다라니가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출생 무에 이 다라니 그렇습니다. 무에 이 걸림없는 귀 그렇습니다. 또 일체 불법 다라니니 열의 힘과 두려움 없는데 머무는 연고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불법 다라니니 일체 불법을 다 가진다 총지한다 열의 힘과 두려움 없는데 머무는 연고이니 그렇죠. 일체 불법을 다 지니고 또 외우고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라면 열의 힘과 두려움 없는 데 머무는 그 일이 되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 없는 데 머무는 연고다.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부지런히 닦아 배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불하십시오.